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주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수성 의원은 지역의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한 응답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통화가 강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실시된 12번의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 전화가 갑자기 끊긴 사례는 평균 33.5%인데 비해 이들 기관이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50.8%와 46.7%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선관위나 당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도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진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SNS 지지 모임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성별이나 나이를 속여서 특정 연령대로 답해달라고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령대를 속이거나 또는 지역이나 성별을 속이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투표 의사 또 여론조사의 향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부정불법 또는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경주 지역 새누리당 총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여론조사까지 불탈법 논란에 빠지면서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